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요, 오늘 꼭 좀 필요해서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자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함께요,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아마 통독이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예 시작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선지서 중에 하나면서, 선지서가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보다 이제 좀 더 많은 구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로 떠오르나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도 요새 눈물이 많아가지고 자주 막 울컥울컥해요. 요즘 40대 후반 50대 남자들이 눈물이 많다고 해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뭐 조금만 슬픈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울컥울컥 한다 그죠. 저 말고도 이렇게 울컥하신 분들 많죠, 우리 남자분들. 예레미야서는요, 52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40번이나 간접적으로 인용될 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기록 시기는 요아스 왕 13년에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으나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죠. 자,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공의의 하나님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는 이 세상의 책은 언제나 그 책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지요. 주제가 책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많은 또 스토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뭐예요? 책이잖아요, 책. 그렇기에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를 위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 주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구약에서는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 꼭 이 예레미야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셔야 아, 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찬양을 왜 불러요?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요, 나의 관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아,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막 복받으려는 말씀 찾고 뭐 이런 거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 거 찾으려고 성경 보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아, 그냥 아이고 오늘도 못 읽었네 오늘 몰아가지고 또 읽어야 되네 그러면서 막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 통독 싫어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예? 까먹었으면 또 천천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장을 읽어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다섯 장씩 그냥 내일이 그냥 막 밥 먹듯이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통독 싫어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자꾸 죽어서 가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보면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박했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통치할 그 시기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결국 성경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깨어졌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주제도 결국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예레미야서도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쓰기는 예레미야가 썼지만 이 예레미야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예레미야서의 개요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종교적으로 지금 타락해 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오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어리석고 경험 없는 이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1장 6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참 소극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지금 이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 많죠? 뭐 이렇게 하면 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못해요 하는 자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너를 내가 선지자로 택하겠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오케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갑자기 어? 나가리 넌 안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못해요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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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인가요? 나쁜 메시지인가요? 나쁜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사람한테 회개해라 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니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참 옛날에 저기 전도할 때 보이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아시죠? 이거 막 외치다가 지나가던 깡패한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쳤다가 두드러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나쁜 얘기를 전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는 싫은 거예요. 에? 못해 못해 이렇게 못해. 그렇죠. 여기서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할 때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이라는 해석보다는 어때요?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는 뜻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돼서 아이라고 그랬지만 뭐예요? 예레미야는 거죠. 하나님 나는 경험도 없고 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나는 못합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낯이 익죠. 성경에 다른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뭐 바로에게 가라 했더니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말 주변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말 못한다는 어눌한 모세를 세워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말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써. 내가 지금 안수할 테니까 지금 안수하면 너는 이제 말도 잘하고 능력 있는 자로 변할지어다 그러고는 머리에다 빡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냥 안수도 필요 없어, 능력 있는 자로 변할지어다 뿅 하면 이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해요 하다가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말도 잘 못하는 무능력한 이런 종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르쳐요. 그냥 말로 하면 못 믿으니까 뭘 보여줘요? 막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야야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아이라 말 못해요 그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1절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세요? 살구 나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한국식으로 번역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살구나무가 아니라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이거든요. 샤케드. 이건 뭐냐면 아몬드나무, 견과류 같은 나무라고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몬드나무의 가장 특성이 뭐냐면 나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11월에 겨울이 오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살구나무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먼저 꽃이 펴버리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꽃이 피는. 그러니까 꽃이 빨리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어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와 이제 자꾸 겨울이란다. 봄이 오기 전에 꽃이 먼저. 꽃은 언제 펴요?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꽃은 봄이 오면 피잖아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 꽃, 이 샤케드, 이 아모드 견과류 나무는 언제 피냐면 봄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에 먼저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독특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샤케드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아몬드 나무 샤케드는 바로 예레미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꽃이 피지도 않은 그 한겨울에 외로이 혼자 꽃이 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영적 추운 겨울을 보낼 때에 이 예레미야는 일찍 꽃을 피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샤케드가 되라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워드플레이가 보여요. 11절에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케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12절에 보면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쇼케드라는 뜻이에요. 쇼케드. 지키다는 쇼케드. 11절에 살구나무는 뭐요? 샤케드. 샤케드, 쇼케드. 뭔가 이렇게 워드플레이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너가 샤케드가 되면 너가 추운 겨울에 외로운 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롭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 쇼케드가 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이러는 거죠. 이것은 10절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허물고 뽑고 심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 심판의 전조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 또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조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 살구나무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령에 필요한 뭔가요? 확신을 공급하셨다면 이제 그의 사명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가마솥 계시예요. 여러분, 끓는 가마솥은요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가마솥에 끓는 물을 덮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녹아버리고 살이 타버리죠,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14절에 뭐래요?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북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불러서 뭐로 쓴다 그래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지금 환상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성경 스토리의 주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연약한 하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잘 따라오세요. 그에게 살구나무 환상과 보여주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한 가마솥 환상을 통하여 북방의 여러 민족들을 들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살구나무도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가마솥도 아니고 북방 민족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살구나무 환상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홀로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마솥 끓는 물의 환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하겠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History죠. History는 누구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성경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험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상처럼 샤케드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추운 세상 속에 너희는 꽃을 피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쇼케드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는 여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는 세상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아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 연약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1절 봅니다. 9장.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밤낮 우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우리 좀 어떡하노. 그래서 자, 여러분 눈물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눈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정이 많다 그러죠. 정도 많고 마음이 여리다 그러죠.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주며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울어요. 웬만해서는 막 절대 눈물 안 울어요. 근데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남의 아픔을 공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뭔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자,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뭘까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헤세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상처입은 영혼들을 바라며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는 헤세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이든이 그때 가면서 우리가 인사했을 때 다 울었어요. 안아주고 울고 막 다 울었어요. 제이든도 막 눈물 흘리고. 왜 울까요?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정, 그 마음,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의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우리 서서히 우리도 영적으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오늘 이 시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험한 세상 속에서 샤케드가 되어서 추운 겨울에 외로이 핀 꽃처럼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샤케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얘들아,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나를 바라봐라.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요즘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물론 저 역시도 많이 울었고 제 많이 우는 게 중요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에 임하니까 우리의 눈물이 나는 거죠. 그저 내가 그냥 감정에 폭받쳐서 우는 게 아니라 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이 되게 하니까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이번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우리 참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소리를 외쳐가며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성도님들고 오랜만에 참 그렇게 다들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끄역끄역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이 아픔과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눈물,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만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샤케드, 추운 겨울에 혼자 홀로 피는 그 살구나무 꽃과 같이, 아몬드 꽃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알카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쇼케드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전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